아프게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7월 12일 금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마감 방송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닥터K도 좀 심기일전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 마감 시향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좀 바랍니다 자 오늘 강하게 좀 가려다가 좀 그냥 숨 고르기 정도 양상이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간 편이고요 자 코스피는 장 초반에 전일 미국 시장 반등 하는 듯 하니까 아침에 들어오려는 개인들 선물 계속 쭉 매도했는데 그죠? 이거 좀 조져버리고요 그죠? 아침에 달라 들어오던 거 이렇게 조지면서 손바뀜 나왔는데 그죠? 콜옵션이 이제 21억 정도 사주니까 또 강하게 가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멈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나쁘진 않아요 아침에 방송할 때 여기 밴드 정도만 지켜내면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안에도 지켜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도 지켜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한 단계 레벨업 해서 그냥 적당히 멈췄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코스피는 그냥 숨고르기 양상인 것 같고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 과대 때문입니까 기관 외국인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주는 영향 때문입니까 스트레이트로 3일간 올라오면서 전저점 구간까지 682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양호한 모습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위에 2100 정도에 이제 저항권을 맞이할 텐데요 그래도 5일선 저항을 그래도 강하게 뛰어넘는 모습들 양대 시장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은 왔다 추석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다가 그냥 막판 밀어버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기관과 비교적 손바뀜이라 할 수 있겠죠 기관은 500억 매도 정도 넣어다가 거의 130억 정도로 한 370억 정도는 땡겨줬고 외국인은 한 120, 30억 정도 그냥 던져주는 그런 상황 그죠? 아이, 몰래 듣고 있어요 자 이어폰 귀 속에 보청기처럼 딱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나 준비하십시오 일하는 척 하면서 그죠?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외국인이 좀 잡아주니까 간다 자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라고요? 외국인 형들이에요 외국인 형들이 아침에 패니까 에구야 하면서 개인들이 사들어오던 선물 그죠? 여기서 손실 좀 보는 것 같으니까 손 틀고 넣으니까 그래? 이제 손 들었어? 이러면서 쫙 땡겨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현선물 같이 동반 매수세 해주는 정도이니까 정도라는 표현이 좀 안 적절한데 자 보시면 계속 지금 사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자, 코스닥 오늘 좀 사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을 계속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보십시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누적적으로 6월 만기일 이후에 지금 27,000계약 정도 6월 기준으로 해도 그래요 그래서 상방향 턴할 수 있는 모양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는 환율과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을 매치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못 봤어요 현재는 자 뭐다 비교적 1200원대 정도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부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날짜 딱 찾아보면 들어옵니다 1200원 2011년부터 통계를 내보니 1200원 정도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평균치보다 좀 고점 부위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적당히 내려가면 환차익이 있거든요 자, 1180원도 비교적 좀 높은 금액이다 생각하는 가봅니다 외국인이 갑자기 들어와요 여기 임금부터 그죠? 그것은 환율과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밑으로 처지면 그죠? 환차익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선물을 핸들링 하면서 줍줍줍 하고 있다 뭘 줍줍줍 한다? 여기 있는
그죠? 시총 상위 있는 종목들 외국인이 자꾸 사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자, 오늘도 추천주는 대림산업 하나 조금 빠졌는데 이 500원 빠졌어요. 전일 올라갔던 거 토해내서 그렇지. 자, 크게 나쁘지 않고 오늘 방송 제목은 바이오 아직도 위험하다. 이런 제목으로 아마 제가 올릴 거예요. 그죠? 셀트리온 위험 아직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자, 셀트리온 계속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좀 입이 아플라고 그러는데 여기 강하게 뚫었으면 여기를 잘 지켜내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20만 4천원 20만원은 뚫고 내려온다면 밑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던져야 된다는데 안 던진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안 된다 이겁니다. 추가 하락 더 두드려 맞아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완전 하락 추세 안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내일 푹 하고 빠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위험 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밑으로 푹 하고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니까요. 훨씬 높아요. 이런 식으로 못 버티고 밑으로 깨지. 여기 보십시오. 힘이 추가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쏠린다.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올라갈 것처럼 느껴져요. 내려갈 것처럼 느껴져요. 내려갈 것처럼 느껴진다. 일단 느끼시는 것만. 내려갈 것처럼 느껴진다. 1번. 아니야. 올라갈 것처럼 느껴진다. 2번. 눌러 예이야. 눌러 예이야. 밑으로 쳐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기처럼 못 지키고 쳐지면 한 번 더 내려갈 거 있다니까요. 18만원, 17만원 때까지. 저 답 못하겠다. 마음 아파서. 그죠? 그거 깐죽거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깐죽거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추세 보세요. 여기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무너졌어. 다시. 이거 내려가기 훨씬 확률이 없다니까? 자꾸 던지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안 던지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죠? 주주분들 위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빠지든 말든 저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완전 상관없진 않아요. 우리 유료 채팅방에 한 분이 이거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죠?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핏대 올리면서 하는 이유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셀트리온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니까 기분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는 중심이라고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위험 고지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피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뒤늦게 던지면 반등합니다. 잘못하면. 그럼 그거 노리려고 들고 있는 것도 좀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미리 끊고 다시 여기 만약에 여기서 예전처럼 17만원 정도에서 반등 나오면 그때 들어가 보시든지 그러면 여기 한 3만원 정도를 세이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짧게 들어갔는데 반등 넣을 거 보고 박스권 하단 지지 보고 무너지면 던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했던 게 20만원권 때 저번에 여기서 그렇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맞죠? 맞는 거 같네.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20만원 깨지면 던진 데서 한번 던졌고 다시 포인트 넣기 다시 20만원 깨지면 또 던지고 하고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먹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아,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LG전자 아까 제가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했거든요. 하도 열받아가지고. 아휴. 닥터킨 적극적인 남자예요.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뻔할 이야기이지만 뭐 비밀리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해주겠어요? 저 닥터K라고 하는데요. 유튜버이기도 하고 아카데미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추천해놨는데 너무 쭉 빠지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실적 안 좋다. 건조기 문제. 1번 수출 규제. 등등으로 빠지는 듯 하는데 다른 요인 있나요? 없습니다. 딱 이래요. 너무 뻔한 걸 물어봐서 그런지. 그죠?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해 달라 한들 뭐 이야기해 주겠습니까만. 그죠? 그냥 두리뭉실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어쨌든 전화해 봤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너무 많이 빠져요. 그죠? 주력 중에 하나인데 짜증납니다. 아, 그러나 7만원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번 좀 가자.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죠? 레이아님이 저 대신 할래요? 레이아님 잘하셔, 요새. 그죠? 다음에 제가 휴가 갈 때, 이럴 때, 농담입니다만, 레이아님이 채팅 좀 날리십시오. 예? 제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실력을. 이거 딱 쏴가지고, 그죠? 버티니까 딱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못 버틸 자리 아니거든요. 여기 깨지기 전까지 홀딩 의견 드렸어요. 와. 한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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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야. Very good.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뚫고 올라가면 홀딩입니다. 이거 뚫을 기세예요. 뚫을 기세. 딱 폼이. 그죠? 외국인 들어온 것 같고, 기관도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거의 관심 많이 있는 종목. 2차 전지 쪽으로 중국이 자국 보호 안 할 것 같으니까 자국 업체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계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발음 3 괜찮았습니까? 넘버 3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뚫고 올라오면 홀딩입니다. SK텔레콤 이것도 뭐 적당히 작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이거는 뚫고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여요. 적당히 위에 오면 털어내십시오. 일단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는데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홀딩입니다. 일단은 그죠? 삼지전자도 들어갔대. 와, 뭐 괜찮다고 살만한 자리인데 제가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위에서 올라탄 거 보고 샀습니까? 야, 잘했어요. 어쨌든 그죠? 자, 잘했고요. 자, 5G 휴대폰 강세라 했습니다. 여기가 초강세예요. 틀렸습니까? 닥터케이가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IT 전기전자 돌아가야 되고 자동차 강세 보이는 것 같고 5G 휴대폰 이게 강세라 했는데 최고 강세잖아. 틀렸습니까? 여기 최고 강세예요. 야, 이거 남북경협 가니까 어제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남북경협 살아있는 거 좋은 사람들 이거 하나 정도 있지. 오늘 추가 하락이네. 별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대번 빠집니다. 테마에 연속성이 없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데 연속성 있게 가는 게 두 개가 딱 있네. 5G하고 휴대폰. 그죠? 여기 잡아가야 돼요. 알아서 과감하게 잘 잡아가네. 그죠? 잘했습니다. 자동차 좋고, 자동차 부품 좋고, 2차 전지 괜찮고, 전기차 수소차 괜찮고. 오늘, 커뮤니티에 오늘 좀 날려드렸죠? 미세먼지도 괜찮고, 오늘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어요. 그죠? 자, 그렇게 날려드리니까, 또 반응해 주십니다. 그러면 힘내서 더 활성화됩니다. 예전에 무료 채팅방 하듯이 따로 현재는 만들지 않고 그냥 그쪽에다 날리겠습니다. 수시로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면 날라가 있습니다. 자, 보신 분들 혹시 그거 영철님도 댓글 남겨놨던데 그냥 영철이라 할게. 영철 거기 날라올 때도 알람 같은 거 오던가 띵동 이렇게 오던가 온다 1번 안 온다 2번 그냥 챙겨봤다. 알람 오면 좋은데. 그죠? 그럼 무료 채팅방이나 똑같아요. 띵동 하고 오면. 띵동 하고 오면. 그죠? 또 보면 시황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안 왔다. 안 왔다. 그러면 한 두세 시간 만에 한 번씩 보세요.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는 한 세 번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죠? 아침 시황. 아침 시황은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자, 점심 때 한번. 그 다음에 장 마치고 한번 정도. 만약에 이 방송을 못하면 마감 시황이라도 그렇게 한번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왜요? 아, 와요. 온다고요? 아, 왔던 것 같다. 그게 유튜브가 들쑥날쑥해요. 그죠? 왔던 거 본 적이 있으면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걔들이 많이 제가 방송을 좀 많이 올리고 이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보내줘요. 걔들이 한 네 다섯 번 하면 안 보내줍니다. 띵동 그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테고 나중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닥터K 팬 카톡방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겁니다. 팬이라고 자청하신 분들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우리 친목도 도모하고 그죠?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주식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짬짬이 조금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유 종목들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요. 저도 오늘 너무 가슴속에 쌓인 게 있어서 좀 풀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이 쌓였어요. 우리 귀여운 조카 보면서 그죠? LG전자 계속 반복합니다만 여기 상당히 중요한 권역이고, 야, 이거 무너뜨릴까? 무너뜨릴까 싶으셨는데 제발 좀 반등했으면 좋겠어요. 자, 반등 나오기를 좀 기도해 보고요. 7만 5천건까지만 적어도 반등 좀 나오자. 자, 그런데 요새 수급이 좀 안 좋아요. 기관은 막 주구장창 던지고 있고, 이건 알고 있는 건데 외국인도 슬 던지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죠? 자, 대우조선해양 이거 지지권에서 지지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여기 상단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33,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오늘도 기관 들어왔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레이아님 나중에 녹방 보시고, 인탑스도 나쁘지 않아요. 17,000원권 정도 가면 플러스권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목표치입니다. 여기서 밀리는 거 보면 청산할 겁니다. 삼성전자 살짝 밀리는 거 패스한다 그랬습니다. 플러스권 마감. 이거 일단 47,000원 목표치인데, 자, 뉴스에 그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면 뚫을지도 몰라요. 뭐 워낙 강한 저항대이긴 해요, 여기가. 그죠? 여기 잘못 넘어가고 있거든. 그건 얼마 동안입니까? 와, 어림잡아 10개월 가까이 못 넘어가고 있어요. 10개월 좀안 됩니다만, 그죠? 뭐 여기로 따지면 10개월로 봐도 뭐 문제 없겠네. 1년 정도, 그죠? 47,000이 상당한 저항권입니다. 이걸 넘어서려면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47,000원권에서 약간 휘청하면 여기서 좀 줄여내고 다시 눌림목 좀 다시 사놓을 거예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죠? 자, 외국인 오늘도 아마 매수세 들어온 것 같은데, 반사이익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우리 안 좋은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이 수출 규제함으로 해서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다. 뭐냐? 수급이 안 좋아질 거거든요, 반도체. 그러면 누가 배짱 튕기겠습니까? 물론 생산 중단되면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가 올라간다 이거죠. 반도체 단가가 확 떨어진 거 반등할 수 있는 좋은 호재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 때문입니까? 반등 강하게 해요, 그죠? 오히려 하이닉스 막 뚫고 올라가요, 그죠? 아마 그 의견에 저는 조금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한테 눌려준 관심 있어요. 73,000원권 정도 오면 관심 있어요.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 넣어놨어요, 그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자, 지금 삼성전자까지 받고, 카카오 뭐 그만 합니다. 자, 시장이 확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거 한번 힘딱 받으면 위로 뚫을 걸 기대하고 지금 들고 가고 있으니까 수급 나쁘지 않아. 계속 싹쓸입니다. 계속 싹쓸이. 언제가 그랬냐면요, 최근에는 제가 그렇게 심도 있게 못 봤고 여기를 갑자기 뛰었기 때문에, 그죠?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후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전에 상황을 딱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언젠가 하면요, 여기를 돌파할 때 닥터키가 방송을 했거든요. 87,000 넘어갈 때 여기 보면 외국인 기관 막 싹쓸이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그죠? 그러면서 뿜뿜 뛰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어디서 밀리고 어디서 올라가고 전부 다 맞췄어.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퍼펙트하게 다 맞췄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상황이 기관 외국인 막 쌍끌이 들어오니까 아마 한 단계 레벨업 할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 좀 들고 가봅니다. 자, 대림산업 전일 반등하다가 좀 처졌는데, 그죠? 짱님, 짱짱, I'm Dr. K 짱. 아이고, 미쳤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끌어올리고 있어요. 일부러,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땡기는 거 보고 올라갔는데 뭐 하루 올라가더니 좀 밀리네요. 자, 일단 여기만 지켜내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는 들어오는데 기관이 문제예요, 기관. 그죠? 아, 기관 짜증나요 지금, 그죠?
어차피 이거는 기관이 안 들어온 종목이에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지만 체크하고 이거 좀 밀려도 리바운드 한번 나오면 큰 문제 없어. 이거 만약에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진짜 추가 매수하면 손실 볼 확률은 거의 많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안 깨야 돼, 그 대신에. 여기 안 깨고 여기 반등, 21권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야 그나마 먹을 게좀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응원해주시면 닥터K 더 힘내가 해요. 자, 뭐, 그렇게 까진 것도 몇개 있어요. 그러나, 그냥 보십시오. 관심 종목이라고 올려놓은 것 중에, 뭐, 박살난 거 있습니까? 뻘건 거 일색입니다. 뭐, 일부러 지나고 난 다음에 올렸어요. No! No! 방송, 지나간 방송하고 딱 대조해보세요. 그대로 다 있어요. 뭐다? 시장에 어디로 매수세가 몰릴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게 확률이 높아요, 제가. 순환매 잡아내고 그 다음 타이밍 뭐가 들어올지 그거 잡아내는 게제 특기예요 거의. 그리고 지지와 저항 잘 잡아내는 게제 특기입니다. 근데 제가 뭐 신입니까? 까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이거 뭐사사 하고 난 위에 있잖아, 그죠? 카카오 사 하고 난 다음에 보합 정도긴 합니다만 위에 있어요, 그죠? 대림산업 500원 빠졌어요, 500원. 이거 땡기는 거딱 보고 빡딱 들어갔기 때문에. 깨져봤자예요, 깨져봤자. 그죠? LG전자가 좀 깨져서 그렇지. 아휴, 짜증나요. 자,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자,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 요쪽 한번 딱 돌려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나머지 다 아침 방송 보면 다 해놨어요. 그리고 전일, 마감 방송 보면 다 체크했기 때문에 중복이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제약바이오에 물려 계시고 고생하시는 분 많을 거기 때문에 20만 원 깨지면 안 된다 했고 세게 밀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이제 지금 위험 권역이 지금 왔어요. 18만 7천 원 깨지면 안 되고요. 18만 4천 원 깨지면 안 됩니다. 밑으로 쳐져요. 비중 쳐지면 줄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17만 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양이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종목들, 자, 한번 보십시오. 추세 우상향이 있는지 아직까지 제 눈에 안 보여요. 우상향이 아직 하나도 안 보여요. 아직도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것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딱 우상향이에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보령제약 이거 뭐 이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나머지는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지 있는데, 전부 밑으로 다 꼬꾸라지 있는데, 그죠? 이거 뭐 밑에 저점에서 끝내주기 잡겠다 이런 생각하신 것보다 바이오 한두 달 그냥 쉬어가셔라. 그죠? 이게 추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위험 많은 바이오 왜 굳이 하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막 한가 두드려 맞고 하는 거 보이십니까? 왜 이거 고집하시냐 이거죠. 이거 아니면 주식이 없어요? 바이오 아니면 주식이 없습니까? 5G 휴대폰 하시라니까? 아니면 IT 전기전자 돌아서는 거나 자동차 이런 거 하시라니까? 그죠? 자, 이제 슬슬 통신도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조선도 슬쩍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멀었어요. 그죠? 권유드리겠습니다. 우상향하는 거, 오른쪽 위로 가는 거 하셔라. 그죠? 이렇게. 적어도 오른쪽 위로 틀어놓고 박스권 정도 내지는 오른쪽으로 틀어놓은 거 이런 거 하셔라. 삼성전자 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빠집니까? 잘안 빠져요. S-OIL 여기 올려놨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인근에서 못 샀다면, 87,000원에서 못 샀다면 따라가면 안 돼요. 눌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스트레이트로 좀 올랐기 때문에 눌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차차차오. 오랜만입니다. 현대차, 기아, 차오. 잘 처리했습니까? 닥터케이는 잘 던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들고 있다 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추세 안 무너지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 약속 시간 다 돼가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녹화 방송 보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남기고 하십시오. 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충분한 모양이 있어요. 자동차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S-OIL. 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아, 레깅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리 국제유가 쌀 때 아, 받아놓은 2-3개월 전 거 받아놓거든요. 받아놓은 거 정제해가지고 대팔면 차익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래깅 효과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래깅 효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매수 안 했다면 지금 매수한 건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눌려줘야 되고 조금 여기 이평선들이 올라올 텐데 여기 지지할 때까지 기다리셔라. 가지고 있다 안 있다 그것만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가지고 있으면 얼마에 가지고 있다 그것까지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가요 하니까 앞으로 어떤가 이거 묻는 것 같은데 그죠? 자, 그 댓글 올라올 때까지 오늘 들어갔다. 오늘 들어갔으면 얼마? 빨리빨리빨리 바빠요. 오늘 들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워. 사실은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현금은 얼마 있다? 거기까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더 자세한 시나리오 드릴 수 있습니다. 종가에 들어갔다. 아, 종가 약간 부담스러운데 왜냐하면 3일 올라갔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둘, 셋, 넷. 그죠? 한, 이것도 시총 상위 종목 아닙니까? 한 3일, 4일 올라가면 조정을 받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이거 SOIL에 뭐 특별한 특급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종가에 들어간 건 조금 부담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 뭐 필 받아가지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후 전략 드릴게요. 자, 많이는 아니고, 좀 들어갔다. 그럼 현금 몇 퍼센트 남아있습니까? 그거 빨리, 빨리 해보십시오. 여기는, 몇 퍼센트 들어갔고, 현금 몇 퍼센트 있다. 빨리 그거 남기세요. 그래야, 제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 약속 어기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 멘트까지 날리고,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다른데 풀빵이다. 그러면, 다른데 풀빵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차익 실현할 거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차익 실현했을 때, 이게 올라갈 땐 홀딩하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올라갔을 때는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97,000원 여기권 노려볼 수 있고 혹시 미쳐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을 건 알 수 없어요.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네. 미쳐가지고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정석은 조금 조정받고 가는 게 정석이에요. 만약에 조정받을 때 여기 5일선 정도인 9만원권 안 쳐지면 여기서 적절히 조정받고 다시 재반등하면 양호. 그러나 그 조정받을 때는 스무스하게 받아야 되지 음봉 크게 빡빡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음봉 크게 빡 떨어지면 비중 축소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옆으로 실실실 기는 정도로 가면서 시간 보내고 적당히 이평선들 뭉쳐지면 그것은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돌려내는 초입 정도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 9만원 정도 좀 지킬 가능성 있어 보이고 마지노선은 87,000원 깨지면 안 된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밑으로 쳐질 때 비중을 좀 줄였다 치면 다른 거 불방되어 있는 종목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만약에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쉬고 이거 이평선 올라오고 여기서 지지되는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서 팔아먹은 걸로 여기 추가 매수 그래서 매수 단가 적절히 낮추고 다시 반등 나오면 빠져넣기 그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요약 상승하면 그대로 들고 가세요. 마우스 어디 갔냐. 상승하면 당연히 그대로 들고 가는 거고요. 목표치 9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고 만약에 약간 주춤주춤할 때 스무스하게 주춤주춤하면 그냥 홀딩 음봉 크게 빡 무너지면 일부 축소 그리고 다른 거 나중에 적당히 챙긴 거 가지고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해서 빠져놓으시라.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쉼없이 한번 달렸어요. 달렸고, 지금 해외 선물 시장까지만 한번 딱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2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0.13% 상승 중이고, 골드도 오르고 있고, 자, 오일도 오르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오일 여기서 오른다 했는데, 그죠?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크게 나쁜 거 없다. 나중에 야간 선물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니까 잠깐 바람 쉬시고 가능하면 공부하시면 더 좋겠고 아니면 우리 오늘은 휴가 보내요. 그죠?
저도 좀 강한 마음 풀고 와야 되겠어요. 그죠? 그 대신 내일은 공부하기. 아시겠죠? 공부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공부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아시겠죠? 구독 안 하셨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면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목에 핏대 올리면서 방송하는데 2,000원 법니다. 야, 최저시급도 안 되네. 그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공부 꼭 하시고 댓글 남기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시겠죠?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닥터 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